와,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진짜 엄청난 꿈이다. 이거 진짜 엄청나. 와, 저희가 철을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이거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와, 대박이 대박.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침 일찍부터 이천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 갑부지방이 아니라 이천으로 가는 이유는 오늘 큰 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평 규모의 식당에 의자만 2,000개 이상이 있고 테이블도 500개 이상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지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직원이 출동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도착해서 얼마나 큰 식당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집기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상태까지도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얼마나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넓네. 오. 와, 엄청나네요. 와, 지금 의자 2,000개 보이시나요? 네, 테이블 500개 이상. 와, 와,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 와, 저희가 철을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이건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와, 대박이 대박.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와, 집기로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다시 계속 찍어볼게요. 주방을 쫙 보여줄게요. 지금 냉장고 쭉 있고, 간택기 있고, 세정수 있고, 이렇게 저희 식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쭉 있고, 저쪽에는 3단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끝도 없이 있어요. 이렇게. 와, 근데 달려가야 달려. 여기 운동장보다 더 커요. 와, 저 보이시죠 지금. 와, 저거 지금 정리하는 게 보통이라 아니죠. 보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장난.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 보면 회전국솥. 이렇게 쭉 있고. 와. 와, 몇대야, 몇대. 엄청납니다, 지금. 한 대한테 내려볼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꺼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죠. 2층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엄청나네. 지금 보면 엄청나죠. 네. 작업되며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냉장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와, 양이 엄청나다. 네. 네, 지금 중간 정도 됐고요. 아, 네. 테이블 의자는 많이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까와 많이 다르죠. 아, 이제 냉장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볼게요. 지금 나가려고 지금 계속 빼놓은 상태고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죠. 네. 냉장고 내려가고 있고, 냉장고 내려가고 있고. 오늘 밖에 지금 짐을 짜는 것도 엄청나게 계속 어떤 트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와, 엄청납니다. 자, 계속 옮겨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제가 옆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지금 걷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이라도 거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있습니다, 계속.